After years of intense work, Lexus is ready to celebrate. The Lexus LS 500 is designed to stir the soul and not much else. The 바퀴가 아스팔트 까슬까슬한 면을 쓸면서 살짝 옆으로 설립 앵글이 생기면서 나가는 감각이 아주 박진감 넘칩니다. LS를 이렇게 운전할 줄 누가 알았어요? 렉서스 부드럽고 재미없는 차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F1까지 나갔던 브랜드잖아요. 맘먹고 만들면 정말 무서운 차를 만들 수 있는 회사입니다. 이 차의 중심이 4세대에선 뒷좌석이었다면은 5세대에 있어서는 앞뒤 전부다. 특히 드라이버 쪽으로 많은 편의 장비를 몰았다고 했는데 뒷좌석 오른쪽에 있던 걸 전체 좌석으로 확대를 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트에서 다 마사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 도요타 본사에서 렉서스 인터내셔널에서 개발을 총괄하는 요시다 다케시 상무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상무가 뜻밖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렉서스 브랜드를 30년 정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00년 안팎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프리미엄 브랜드와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는 걸로는 그들을 이기기 어렵겠다. 그래서 결심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차를 만들기로. 그래서 이번 신형 LS를 이야기를 하면서 렉서스가 강조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The New Chapter, 새로운 장입니다. 어떤 면에서 기존의 렉서스와 달라졌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 길이가 5.2m가 넘는데요. 이 정도 덩치의 차가 재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재밌으려면은 타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승차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뭐 비단 LS뿐만이 아니라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를테면 AMG 같은 경우는 AMG 배지를 붙였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좀 더 버릴 수 있지만 렉서스 같은 경우는 지금 F스포트까지밖에 없죠. LS는 F가 아직 안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거를 다 짊어지고 가야 해서 둥글리고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아놓은 상태에서 최대한 스포티하게 만든 게 지금 LS입니다. 그 깔끔한 운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운전을 하면서 보면은 모든 연결이 굉장히 매끄럽습니다. 그거는 뭐 트랙에서 예전에 IS 처음 나왔을 때 현재 세대 IS를 출시를 하면서 BMW 3시리즈랑 비교 시승 기회를 마련했는데요. 정말 그 자리에서 같은 코스를 두 대로 번갈아 달려보면은 렉서스가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모든 동작의 이음매가 정말 감쪽같이 이어지고 어색하거나 단절된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수치화해서 표현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까지 정말 복사하듯이 스캔하듯이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자. 정말 그런 느낌의 궁극점이 LS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LS는 새로운 플랫폼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전과 다른 플랫폼인데 GAL이라는 이 플랫폼은 LC와 LS 이 두 차종이 함께 쓰는데요. 렉서스가 가장 신경 쓴 부분은 운전재미입니다. 기본기를 다지는데 굉장히 중실했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낮추고 무게가 나가는 부분들을 최대한 차의 중심 쪽으로 몰아넣고 그 밖의 부분들에서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경량화를 추구한 게 이번 변화의 핵심인데요. 운전석 시트는 한 3cm, 지붕은 한 5mm 낮췄는데요. 차체 비틀린 강성 같은 경우는 1.8배, 거의 2배 가까이 개선이 됐습니다. 보닛이랑 좌우의 앞에 팬더, 그 다음에 도어 4개, 그리고 트렁크 리드까지 알루미늄 합금을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엔진의 최고 출력은 299마력입니다. 사이에서 서로 보완하고 힘이 뭉쳐지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출력이 엔진 출력 더하기 오토 출력이 아니라 그 중간쯤 되는 출력이 나오거든요.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들은 실제 변속기를 달지 않고 보통 ECVT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명칭만 그렇지 실은 CVT도 아닙니다. CVT는 쉽게 말해서 두 개의 지름이 다른 도르래 사이를 벨트나 체인으로 연결을 해갖고 그 체인이나 벨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황에 맞게 최적의 기어비를 뽑아내는 방식이라면 렉서스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들어간 ECVT는 턴기어와 행성기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기어 여러 개가 맞물려갖고 상황에 따라서 같이 돌기도 하고 하나는 멈춰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무쌍하게 힘을 주무릅니다. 어떻게 보태지고 뭉쳐져갖고 어디로 뿌려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운전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운전을 하든
최고의 효율을 나오게 해줄게요.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핵심은 높은 연비가 아니라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전기 모터와 엔진이 서로의 단점은 감싸고 강점은 시너지를 내면서 그 효율이 어떤 측면에선 연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파워일 수도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나 일반 내연기관 엔진차들은 무조건 소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조금 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엔진으로 직접 배터리를 충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얼개의 복잡성만 놓고 보자면 가장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도요타 렉서스가 전 세계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 지금도 70% 이상을 차지한 이유도 그거 따라할 엄두를 못 내는 거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또 이런 구빅트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전기모터 특유의 즉각 토크, 뜸들이고 무르익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변속기를 10단, 이게 이제 실제 기존의 ECBT에다가 자동 4단 변속기를 조합을 해서 ECBT가 가상의 3단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자동 변속기의 1단에서 3단을 대응을 해갖고 3 곱하기 3 9단을 만들고 자동 변속기의 4단은 이 전체 기어로 보면 10단 항속 기어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렉서스 엔지니어 사토 코지가 이야기를 하기로는 10단이 가장 리드미컬하게 변속을 하기에 즐거운 단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직접 수동 변속기 모드로 수동 모드로 휘두르는 재미에 있어서는 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LS는 유독 기계식 사륜구동을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E4 시스템이라고 해서 앞바퀴는 엔진이 맞고 뒷바퀴는 전기 모터가 이제 구동을 담당을 해갖고 엔진과 모터가 역할을 나누되 어쨌든 사륜구동을 구현한 이런 방식이었다면 LS는 정통적인 그 방식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사륜구동 시스템이죠. 평상시에 구동력을 앞뒤 40대 60으로 배분을 합니다. 그리고 가속할 때는 31대 69에서 48대 52까지 변화무쌍하게 주무른다고 합니다. 어떻게든 어떤 공학적으로 최고점을 찍기 위한 그런 욕심이 많이 배어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무게도 덜 수 있고 또 제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E4 시스템을 도입할 만도 한데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이 LS는 타협이나 조정을 거부하는 렉서스의 자존심입니다. 가장 하드코어한 모드인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지금 바꿔보겠습니다. 이 서스펜션 감쇠력 제어는 오직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만 스포츠 모드로 바뀝니다. 단단하게 바뀝니다. 소리가 와, 굉장히 스포티해요. 사운드 제너레이터로 북돋는 부분도 있고 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듣기 싫은 소리를 없애는 그런 어떤 노력들이 어우러져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 고회전으로 달릴 때는 사실 소리가 그렇게 이쁘지 않거든요. 근데 스포츠 플러스 모드 하니까 기분 나네. 또 줄여도 변속기가 바로 업시프트 안 하고 딱 잡고 있네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을 끼고 있는데 스탠스나 휠의 크기, 어떤 이 차의 디자인이 주는 어떤 기대감보다는 노면에 붙드는 힘이 기대에는 좀 못 미칩니다. 그래서 너무 한계까지 몰아붙이려고 하면은 조금 일찍 좀 엄살을 피우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운전을 잘하면은 그 소리를 더 줄일 수 있겠죠. 감쇠력 제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있는데 감쇠력 제어를 650단계로 한대요. 그것도 연속적으로. 이게 잘 상상이 안 되잖아요. 수치로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너머의 수치인데 결과는 정말 명쾌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C랑 플랫폼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면들이 있는데요. LS는 뒷좌석에 장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뒷서스펜션의 포용력을 좀 더 키웠다고 해요. 수치로 표현하면 1.3배 정도. 이 컴포트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와 특히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 변화의 폭이 상당합니다. 사실 노멀 모드가 제가 보기에는 렉서스가 추구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컴포트는 거기서 더 출렁이게 해주거든요. 약간 정말 속도 방식도 넣으면은 출렁이는 여진이 남는데 그 여진이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물론 뒷좌석에서는 좀 멀미가 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앞좌석에서는 딱 기분 좋은 정도. 그리고 컴포트 모드지만 지금 이런 구비킬 달려나가면은 이게 차가 무게중심의 이동에 따라서 주저앉고 올라오는 과정이 여유로워지지 컴포트 모드라고 해서 막 갑자기 막 한쪽으로 확 쏠려갖고 접지력에 지장을 줄 그 정도까지 차이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컴포트로도 얼마든지 이런 길 재밌게 달릴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 모든 기술이나 방법들이 모여서 내는 그 결과는 깔끔한 주행입니다. 깔끔한 주행.
짜릿하면서도 깔끔한 주행, 그게 렉서스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도요타 아키오 같은 경우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뉘르부르크링 24시간 레이스의 모리조라는 닉네임으로 출전을 했었죠. 그 도요타 아키오가 가문의 어떤 황태자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도요타에 들어왔을 때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처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운전을 배운 거였습니다. 도요타 테스트 드라이버 중에 정말 왕중왕 나루세 히로무라는 사람인데요, 1대1 개인 지도를 받습니다. 도요타 아키오가 운전의 맛을 부각을 시키자, 정말 재밌는 차를 만들어 보자 이야기란 배경에는 이렇게 자기가 먼저 운전 재미에 눈을 뜨게 되고 깊이를 점점 더해갔던 이력이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방금 LSS 내렸는데요, 차 안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용했는데 내리니까 정말 다양한 소음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숙성은 1989년 렉서스 브랜드 출범 이후로 3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브랜드를 규정하는 어떤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제 부족하다는 사실을 렉서스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5세대 LS를 개발하면서 주요 실무자들을 미국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특히 도요타 전체로 봤어도 전체 이익의 60% 이상이 북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은 변화를 원한다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LS를 타고 있는 사람들조차 지금까지 LS 좋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다른 LS를 만났으면 좋겠다. 렉서스 개발진들은 백지 상태에서 차를 다시 개발을 하기로 합니다. 1세대 LS는 도요타 에이지가 비용과 시간 상관없으니까 만들어봐였고, 5세대 LS는 도요타 아키오가 지금까지의 관습과 절차를 무시해도 좋으니까 최고의 차를 만들어봐라. 이 5세대 LS를 개발할 즈음에 4도 쿠페 유행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였고, 너무 스포티하게 갈 경우에 또 기함으로써의 어떤 존재감, 품위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정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물을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저희 포토그래퍼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렉서스 차종들은 같은 환경과 같은 날씨에 찍어도 이 표면이 정말 예쁘게 잘 도드라지는 것 같다. 특히 조명을 쓰면 더더욱 굉장히 선처리, 면처리 하나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이 면의 흐름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디테일이 굉장해요. 그래서 그 렉서스 세단 중에 이 사이에 유리를 넣은 거의 유일한 모델입니다. 뒷 윈도우가 오르내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 뒷도어 자르는 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세대만의 사고만으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신세대 디자이너를 팀으로 부릅니다. 1987년생인데 그 친구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럼 여기다 유리 하나 더 넣죠. 그리고 이 유리가 표관하지 않게 요 프레임을 높이를 똑같이 맞추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플러시 서피스 윈도우라고 하는데, 보시게 되면 윈도우를 잡고 있는 도어의 틀과 이 유리가 거의 평면입니다. 평면. 가령 지금 이 스핀들 그릴을 보시게 되면은 이 면이 전부 5,000개였다고 합니다. 5,000개의 면을 다듬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개발부에 다시 보냈더니 냉각 성능이 부족하다. 그래갖고 다시 또 수정을 거쳐갖고 지금 이런 형태의 그릴이 탄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긴 차입니다. 휠베이스가 3.1m가 넘고 차 길이가 5.2m가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멀리서 보게 되면은 뒷꽁무늬가 해치백처럼 굉장히 날렵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더 쿠페 같은 디자인이 많았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세단에 어느 정도 틀을 유지를 하자, 그래서 지금 형태가 됐고, 뒷모습의 이 형상이 바로 앞에 스핀들 그릴의 테마를 이어서 가져온 겁니다.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다 커버로 꼼꼼하게 감싸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렉서스가 추구하는 어떤 좀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차의 엔진 위치를 보게 되면은 아마 옆에 타이어랑 같이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무거운 단일 부품 중에 하나인 엔진을 이 최대한 운전석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 말은 네 바퀴 안쪽으로 무거운 부품들을 최대한 끌어안아서 불필요한 관성이나 물리력에 휘둘리는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구조형 접착제를 80m 이상 썼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LSW라고 레이저 스크류 웰딩입니다. 자동차 공장이 나온 영상 보시게 되면은 막 로봇들이 용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기계를 잘 보시게 되면은 끝에 이렇게 오므려져 있어 갖고 이 사이에 철판 두 장을 대고선 딱 맞물려 갖고 용접을 하거든요. 양쪽에서 누르는 게 아니라
한쪽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한쪽에서 하면서 레이저로 녹여갖고 나사못을 박듯이 녹여갖고 그 두 철판을 붙이는 방식이거든요. 이런 집게 모양이 들어가기 어려운 부분들, 그런 구석구석 한쪽만 박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체체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LSW를 또 이전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정적인 비틀링 강성이 1.8배,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해요. 이 도어 트림에서부터 대시보드를 정말 매끈하게 이어주는 이 곡선, 밑에서 또 다른 흐름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마그네슘으로 만든 부품인데요. 가장 일본적인 기법들을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조명을 아래쪽으로 쏴서 이 공간감을 주는 이런 방식들은 우리 칩 디자이너 말로는 교토 같은 데 가면 이제 밤 골목길에 이 땅바닥에 등불을 내려놔서 이 공간감을 보여주는 그런 장식들이 많이 있대요.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소재들이 다양한 소재가 쓰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드 소재죠. 우드 소재. 그래서 이 우드를 이렇게 쓰는 것도 모자라서 여기에는 이제 아트우드 올가닉이라는 인테리어인데, 이 나무 사이사이에 금속이 박혀 있습니다. 이 사이에 결들이 느껴져요. 금속의 결들이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주 매끈하고, 두께 1mm짜리 박편을 300장을 쌓은 다음에 비스듬하게 썰어갖고 낸 무늬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나무래요. 호쿠산이라는 회사에서 목재를 가공해서 보내면 금속을 집어넣는 이런 마감을 야마하가에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강조한 거는 디지털 정보를 주는 게 너무 강조된 디자인은 원치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12.3인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무려 24인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로 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디자인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도 보면은 와, 이 결 너무 아름답다, 곡선이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더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천장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마크 레빈슨 머리 위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포커스가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넘어오면서 뒷좌석 혜택을 고스란히 앞좌석으로 다 옮겼습니다. 적외선으로 각 승객의 피부 온도를 감지해서 이 사람이 지금 더운지 추운지를 파악해갖고 알아서 온도를 맞춰주는 기능이, 컨시어지 기능이 있는데 이제 앞좌석까지 다 똑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4세대에서 5세대로 온 가장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쇼퍼 드리븐에서 드라이버스 카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또 재밌는 게 이번 5세대 LS부터 렉서스가 통풍 방식을 바꿨습니다. 기존까지는 불어내는 방식이었는데 이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사용을 해보면은 이 불어내는 방식보다 빨아내는 방식이 조금 더 여름에 좀 서늘한 이런 기분이 더 드는 것 같아요. 그 5세대 LS 처음 나왔을 때 뒷좌석이 너무 좁아지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앉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디자인적인 미를 잘 살리면서 꼭 필요한 공간을 확보를 했는데, 약간 이 차를 좀 스포티하게 실루엣을 다듬다 보니까는 이제 유리창도 이쪽으로 모이고 뒤에 지붕도 가파르게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협소해 보이긴 합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근데 막상 앉으면은 전혀 그렇지 않고, 또 이 차에 정말 특화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정말 멀어집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발받침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레그룸이 지금 뭐 렉서스 쪽 자료에 따르면 1m가 넘습니다. 1022mm인데 기존에는 1m를 넘지 않았었거든요. 기존보다 더 확대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4세대보다 작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쓸 수 있는 공간은 더 넓힌 겁니다. 정말 편안하게 잠을 청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각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비즈니스 클래스 비슷한 기분 정도는 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트 뒤에도 보시게 되면 비즈니스 클래스 타게 되면 의자의 움직임이 어떤 뒷좌석 승객에게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프레임을 해놨는데, 이 차도 보면 안에 이렇게 오목하게 프레임을 파놔가지고 그 이 프레임 안에서만 시트가 밀리고 접히고 이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4세대 때 뒷좌석, 오른쪽 뒷좌석에만 있던 마사지 시트가 이제 모든 시트에서 다 마사지 기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압력을, 누르는 압력을 기존보다 40% 더 높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깨, 허리 온열도 가능하고요. 일단 엉덩이 부분부터 꾹꾹 누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누르고 있고, 이 정도만 받아도 편안하게 잠이 들 수 있을 것 같고, 좀 뭉친 부분들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5세대 LS는 4세대와 비교를 했을 때 차를 많이 낮췄습니다. 이 차체 높이는 5mm 정도 낮췄는데 본인 높이나 실제 착자 위치 같은 경우는 한 3cm 정도 낮췄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에 탈 때 차가 낮으면 아무래도 주저앉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된 차의 문을 열고 타려고 할 때는
3cm를 들어 올립니다. 몸을 너무 쭈그리지 않아도 되게. 그 다음에 내릴 때는 이미 몸이 접혀 있는 상태에서 내리기 때문에 1cm만 높여주고요. 그래서 두 가지 다른 높이로 탈 때와 내릴 때 차가 이런 탑승자의 동선을 최소화해주는 또 이런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5세대 같은 경우는 이 박음질이 기존에는 두께가 5mm였대요. 바늘이 드나드는 이 간격이. 근데 이제 이번에는 3.5mm로 조금 더 촘촘하게 네, 패턴을 더 좁혔습니다. 이런 가죽이 맞물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도 이 튀어나오는 뭉치는 부분이 최대한 적게끔 재단을 하고 접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졌을 때 너무 불쾌하게 무슨 굵은 힘줄처럼 나오지 않게 배려를 했고 또 이 부분을 가공하기 앞서서 가죽을 미리 두드려서 최대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가공을 했다고 합니다. 렉서스 쪽에서는 골프백 4개를 실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4개를 실는 노하우가 있겠지만 쉽게 4개를 실을 정도의 공간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어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진화되면서 공간이 이전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전 LS600H의 트렁크 공간은 370L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60L가 증가한 430L입니다. 그 비교 중에 하나는 렉서스나 도요타나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니켈 수소 배터리를 주로 쓰고 있는데 신형 LS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으로 바꿨습니다. 부피와 무게가 한 20% 정도 줄어들었다고 해요. 대략 지금 저희 성인 두 명 타고 좀 무거운 성인 한 명이랑 보통 체중의 성인 남성 한 명 그리고 촬영 장비 일부를 좀 실긴 했는데 6.5초 정도 나오네요. 보통 저희가 기치기를 달고 테스트를 해보면은 제조사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한 1초에서 1.5초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일단은 아주 현실적인 정말 가속 기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S에도 단점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뭐 이를테면 후방 카메라 화질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한두 세대 전의 화질입니다. 지금 Lexus Safety System Plus, LSS Plus 같은 경우도 현재 ES, 갓 나온 ES보다는 세대가 뒤쳐져 있어서 약간 기술적 완성도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부 부분을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네, 굉장히 만족스럽죠. 렉서스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낸 차인 것 같습니다. 5세대 LS는 운전의 어떤 기민함, 민첩한 움직임 이거는 7보다는 조금 미친 게 사실입니다. 7만큼 날카롭진 않습니다. 뭐 그러면은 또 벤츠는 그럼 벤츠만큼 편안하고 푸근하냐 그 중간인데 4세대까지 LS는 7과 S 사이의 중간이었다면은 5세대 LS는 7과 S가 있고 또 여기에 LS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변화가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도 운전자 중심으로 성향을 바꾼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서울까지 남은 여정을 컴포트와 에코모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